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건한 질의응답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 증강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연구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AI 리서치의 장한솔입니다. 앞서서 두 분이 이제 머신러닝 컴프리헨션이나 뭐 질의응답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과 같은 어떤 이제 패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패세지 내용이 뭐 뉴스나 다른 어떤 문단으로 구성된 그런 내용이 될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이 문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가장 적절한 정답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이제 MRC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놓은 예시를 한번 잠깐 보면 여기서는 뭐 오전 서울 지역에서는 오전 11시 이전 주문권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찾아갈 수 있고 서울 이외에 대해서는 3일 후에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 질문이 경기도에서 주문했을 때 언제 받을 수 있어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갔을 때 3일 후라고 정답을 이렇게 추론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머신리딩 컴프리헨션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패세지가 아주 살짝 바뀌거나 퀘스천이 아주 살짝 변경이 됐을 때 정답을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이제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얘기해주신 그 클레버한스 현상과 좀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예시로 다른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오전 10시에 주문했을 때 언제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오전 10시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일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답은 3일 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의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모델이 이해를 했는지 당일 오후 6시 이후라고 정답을 잘못 내뱉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한국에서 코커드 데이터셋만큼 유명한 게 이제 영어로는 스쿼드 데이터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쿼드 데이터셋에서는 사실 그 이후로 되게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 로버스트 MRC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스쿼드 에드센트라는 데이터셋이 지금까지 좀 2017년에 나온 데이터셋이지만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이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패러그래프가 들어가고 퀘스천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패러그래프의 가장 마지막에 어떤 한 문장을 더 추가로 넣어줬을 때 이제 정답이 흔들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슈퍼볼에서 어떤 뭐 쿼터백 인 선수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제 원래 패러그래프라면 정답을 잘 도출해내지만 이렇게 한 문장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뭐 챔프볼에 대한 쿼터백 선수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선수를 정보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선수를 정답으로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약간 노림수가 들어간 어려운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 그걸 트레이닝하는 것으로 좀더 이제 강력한 그런 단단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어드버서리얼 이그샘플들을 하나 이제 추가하고 또 퀘스천에 대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샘플들을 어드버서리얼 이그샘플들을 만들어서 한국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한 이두 방식에 대해서 특히 패세지에 대해서는 벡터 기준으로 이제 적대적 예시를 만드는 방법과 또 크로스 인코더에 대해서 적대적 예시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시도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실험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사용한 이제 간단한 실험 환경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코커드 1.0 데이터셋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뭔가 패세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한 문장을 더 넣고 싶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들을 갖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어서 가장 간단하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인 멀티링구얼 버트 베이스 케이스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와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패세지에 대한 이제 적대적 예시를 뽑은 가장 첫 번째 방법인 벡터 기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도식화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준비 과정으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위키 데이터셋을 어떤 센텐스 단위로 다 분절을 해서 센텐스 단위로 다 이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제 이 저장을 해놓을 때에는 멀티링구얼버트의 이제 벡터들을 사용해서 이제 저장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커드 데이터셋에서 어떤 정답을 포함한 문장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포함한 문장을 이제 찾아내서 이 정답을 포함한 문장을 이제 멀티링구얼버트로 태웁니다. 그래서 해당 나온 벡터와 가장 유사한 거리에 있는 벡터들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시킬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이제 갖고 와서 그걸 적대적 예시로 삼아 보았습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한계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정답에 대한 그 문장과 뭔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장을 갖고 오는 것이지 이게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퀘스천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제 벡터들을 쭉 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크로스 인코더를 통해서 이 중에서 이제 랭킹을 다시 하는 거죠. 리랭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퀘스천과 이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좀더 거리가 가까운 좀더 이제 더 적절한 이제 어드버서리얼 리그램프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인코더는 뭐 리랭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인코더는 그러면 뭐냐,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인코더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링걸 버트를 가지고 이것도 학습을 시켰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건 간단히 뭐 MRC에서는 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이제 끌어온 뭔가 정답과 가장 가까운 문장들이 이제 K개를 뽑고 그리고 이제 정답을 포함한 문장인 이제 하나를 이렇게 K 플러스 1개를 여기 센텐스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보통 이제 딱 하나가 나오는데 퀘스천이 이제 K 플러스 1개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K 플러스 1개 한 퀘스천에 대해서 K 플러스 1개의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이 중에서 정답 문장을 맞추도록 이제 이 모델 크로스 인코더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값을 뽑을 때에는 이제 정답 값이 제외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이 나머지 K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잠깐 보면요. 제가 세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예시들은 다 이제 코커드에 있는 예시들입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포함한 문장들이 이렇게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시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벡터거리 방법이나 크로스인코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문장을 결국에 이제 어드버서리얼 리그램플로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벡터거리에서 뭐탑 1으로 랭크된 문장이 크로스인코드로 봐서도 탑 1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장들도 있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제 예시 2번에 뭐첫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운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 문장이 언제의 첫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벡터거리로만 가까운 그 문장을 갖고 왔을 때는 언제 뭐 세계 기록을 세웠다 뭐 이런 약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장이 가지고 왔는데요.
크로스 인쿼더에 보시면 이 질문에서의 소토마요르가 이제 언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토마요르라는 질문에 어떤 키워드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제가 의도한 바대로 크로스 인쿼더가 학습돼서 결과를 뱉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3번은 사실 좋은 문장들이 나온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말들을 통하다니로 썼던 나라는에 대해서 이제 말이라는 키워드가 크로스 인코더에서 이제는 반영이 되었다. 벡터에선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크로스 인코더에는 뭔가 퀘스천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퀘스천에 대한 어드버서리얼 이그잼플을 생성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퀘스천에 대한 이런 적대적 예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앞선 그런 방법들로 뭔가 위키피디아에서 어떤 퀘스천들을 갖고 오는 그런 방식은 사용이 될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위키피디아에 있는 뭔가 질문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문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서 질문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데이터셋이 많지 않은 게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 예시가 패시지에 붙어 들어가는 이제 센텐스와는 다르게 질문과 아주 동일한 의미여야 하고 다만 이제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적대적인 예시 차원에서 확장을 시켜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기존 데이터셋의 질문 구성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기존 코커드 1.0을 살펴봤을 때 이제 95% 이상이 상위 6개의 음절로 표현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한가, 뭐 뭐뭐는, 뭐뭐는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어미, 그러니까 해당 음절로 끝날 때 이제 어미를 변환해주게 되는데 어미를 변환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적대적 예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미를 변환할 때 이거는 좀 되게 룰 베이스로 이제 막 코드를 작성하고 했었는데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존댓말 질문 어미가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댓말 질문 어미를 많이 포함하였고 또 아예 반말로 하는 질문 어미들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뭔가 질문에 대한 시스템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뭔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좀 축약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좀 축약으로 이제 어미 제거하는 것도 이제 많이 어미 변화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확률로 이제 좀 균일하게 이런 것들이 분포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제 먼저는 기존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애드센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문단의 끝에 이제 센텐스를 붙였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뒤로 붙이면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시면 문단 맨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이제 좀더 실험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실험에 대해서는 이 패스지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는 문단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붙여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 측면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어떤 차이, 얼마나 차이를 크게 보이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테스트셋으로 이제 트레이닝 셋을 잘 이렇게 했을 때좀더 로버스하다면 더이 성능 차이가 크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를 살펴봤을 때이 크로스 인코더로 만든 어드버서리얼 데이터셋이 좀 비교적 다른 두 방법보다 좀더 조금 더큰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코드 1.0 검증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냐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로버스트한 MRC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좀 성능이 낮아질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퀘스천 어드버서리얼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좀 퀘스천의 그런 어미를 좀 다양하게 했다는 점이 약간 좋은 작용을 하였는지 이제 테스트에서는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는 크게 문단과 질문 두 가지 방식에서 적대적 예시 데이터를 추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이제 문단에 데이터를 추가해서 실험한 거는 실제로 이제 질의응답 모델이 어떤 검색과 결합돼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제가 원하는
보다 조금 더큰 범위를 이제 잡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이제 데이터 추가 실험에 대해서는 좀 실제 활용될 때 사용자의 발화 다양성을 이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커드 1.0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예상치 못하게 약간 높은 EM을 얻었다라는 점을 이제 내서 이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연구로는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그 퀘스천에 대해서 좀 뭔가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 요즘에는 이제 퀘스천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도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적대적 예시 데이터가 얼마나 더잘 쌓일까, 더잘 만들어질까,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간단한 방법보다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이제 좀 향후 연구를 더 진행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